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이번 동작은 손, 다리 올리기 복근 운동입니다. 우선 매트에 누운 상태에서 손과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다리는 저처럼 접으셔도 되고 펴셔도 무방합니다. 한 번에 올라와서 터치하시고 내려오시는 걸로 목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으로는 브릿지 킥으로 기본 브릿지 동작에서 변형을 하였습니다. 손을 바닥에 두시고 다리를 한 다리씩 차 올리면서 다리를 교차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때도 머리가 뜨셔도 되고 닿으셔도 됩니다. 2세트부터는 횟수 카운팅 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동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이 운동들을 진행하시면 기본적으로 복부와 엉덩이 근육, 및 척추 기립근 등 백 근육이 발달되고 복부 운동도 자극되면서 몸통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누워서 바로바로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인 만큼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면 건강한 몸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브릿지 킥은 하실 때 지금 화면상으로는 제 엉덩이가 다 보이지만 저는 엉덩이를 닫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닫지 않고 가시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다 보이네요. 살짝 들고 있어요. 21차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